아닙니다. 예약 시간도 안 됐고 물하기 수유할 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서 저 욕실로 가. 어서. 예, 그럼. 빨리. 뭐 있어? 이래 얼라 신발을 미리 사다 놓으면 건강한 알을 낳는다 카데이에. 이거 보면서 매일매일 비낍니다. 오빠야 닮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착한 애 낳게 해달라고. 남자야, 여자야? 내 이렇게 잘생긴 아저씨 처음 봤지? 응. 짜잔, 짜잔, 우리 아가. 갓난아길 처음 봐서요. 신생아 한 번에 만지도 가능. 오셨어요? 예, 꽉 찼네 얘. 지금도 들어가서 시간 좀 걸릴 텐데 병실에 가 계세요. 제가 자리 나는 대로 연락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쩐 일로 여기까지 왔어? 식당 정리하시고 서울을 떠나신다며요. 진호가 그러디? 저 때문이라면 그러지 마세요. 고모한테 들었어요. 엄마의 이혼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게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다는 걸. 솔직히 아직은 모든 게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누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하지만 엄마를 이대로 떠나보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엄마를 이해할 수 있게. 말해줘서. 하지만 20년 만에 나타난 주제에 너희들 앞에서 이러고 저러고 내 입으로 변명하고 싶지는 않았어. 그런다고 자식 버린 제가 씻어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짓은 안 하고 살았다. 그럼 더군다나 우릴 떠나실 이유가 없잖아요. 너희들 때문이 아니야.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를 떠나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내일 퇴원이라 좋으신가 봐요. 예, 신나 죽겠습니다. 백세라 씨. 여긴 어쩐 일입니까? 사장님 만나러 왔어요. 예. 안에 계실 겁니다. 안에 오빠 왔어요. 그럼 이제 저희들 안 보고 사시겠단 말씀이세요? 앞일을 누가 알겠니? 하지만 지금은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어. 대체 이유가 뭔데요? 내가 말했잖아.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잠도 신호 백선생하고 약혼했다며. 아버지한테 전화 받았어. 그 집 어른들도 인품도 좋으시고 또 백선생도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 저한테 모든 게 넘치는 사람이에요. 밝고 절 누구보다 이해 잘해주고. 그래서 결혼은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니? 너 잘할 때 엄마가 따뜻한 가정 못 줘서 미안해. 살면서 내내 그게 마음에 걸렸어. 하지만 앞으로는 엄마 때문에 서럽고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 꼭 그래야지 돼. 알았지? 신호야. 대체 어찌 된 겁니까? 오빠가 다 알고 왔어, 얘. 내가 그래 부탁했는데 백세라 씨가 오빠한테 다 말한 겁니까? 진정해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럼 오빠가 마침 병실에 와 있습니까? 사장님 뵈러 왔어요. 두 사람 사이에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서요. 그럼 어머니랑 화해하러 왔어요. 예.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자 사이라는 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예. 차라리 잘 됐네요. 속 시원히 얘기할 수 있어서. 전에야 오빠랑 어머니 사이가 안 좋아서 만날 기회조차 없었지만 이제 화해까지 했으니 얼마나 자주 만나겠어요. 근데 보리 씨가 어머니 곁에 있으면 아무리 숨는다고 해도 탈로라는 거 시간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얘. 나